뉴스를 보며 생기는 수많은 궁금증 이젠 모두 털어버리세요.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댓글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. 최근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들 속속들이 도착했는데요.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. 왜 북극에는 펭귄이 살지 않나요? 그러게요. 남극, 북극 둘 다 극지방인데 펭귄이 남극에만 사는 이유는 뭘까요? 조상 때부터 계속 남극에 적응을 했기 때문인데요. 남극에 있는 펭귄들을 북극에다 데려놔도 잘 살 수는 있겠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하지 못하거든요. 환경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남극에서 북극까지 헤엄쳐가기에는 너무 멀 것 같습니다. 궁금증 시원하게 풀리셨길 바랍니다. 최근 과학관 옆 동물원에서는 안내견과 탐지견에 대한 재밌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. 그런데 위험물 탐지, 개 말고 다른 동물은 할 수 없는 건가요? 위험물 탐지에는 주로 탐지견들이 활약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동물들도 있습니다.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쥐인데요. 몸무게가 가벼워서 쥐뢰를 찾기도 하고 또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약이나 폭발물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최근 홍삼이 아토피에 효능이 있다는 기사가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. 그런데 그냥 홍삼도 있고 홍삼즙, 홍삼젤리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. 혹시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른 건 아닐까 궁금하셨죠? 연구를 진행한 가톨릭대 성모병원 조상헌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. 어떤 형태로 먹든지 중요하지가 않다고 합니다. 다만 하루 홍삼 권장량을 꾸준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궁금증이 이 코너를 풍성하게 만듭니다.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밌고 기발한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댓글 탐구 생활이었습니다.